회수액 재단이요? 와, 아 이제부터 여기 쓰는 거예요? 맞아요. 아, 그 사무실은 여기가 준비가 덜 돼서 임시로 사용하던 거예요. 아, 저는 다음 주까지 새 기획안 제출해야 돼서 오늘은 야근하려고요. 경준 씨 먼저 퇴근해요. 아이템 생각해둔 거 있다더니 나한테도 비밀로 할 거예요? 절대. 마지막에 짜잔 하고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요. 아 참, 할아버지가 내일 미리네하고 집에서 같이 점심 먹자고 하세요. 알겠어요. 미리네 좋아하겠다. 아, 참, 경준 씨. 전에 같이 만났던 간호사 선생님이 좀 아까 전화가 왔었는데 그 남자가 타고 왔던 차종이 기억났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요? 국산 차종이었고 회색 고급 세단이었대요. 근데 번호는 못 보셨다더라고요. 어제 온 것 같은데 우편함에 그냥 있더라고요. 세준군한테 온 거예요. 제가 전해줄게요. 네. 아, 얜 운전을. 그래도 그 사람이 누군지 꼭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요. 심원섭 아저씨한테 만나자고 했는데 아직은 답이 없어요. 한 번 더 연락해보려고요. 그래요. 아, 약속 잡으면 나한테 꼭 얘기해줘요, 유미 씨. 네, 좀 그만 가볼게요.